학생들이 제일 많이 질문 오는 게, 선생님 노량진곡 가야 됩니까? 라고 물어요. 예? 집에 지방에서 공부하는 게 잘 안 된다. 선생님 서울 노량진 가까이 하면 장단점이 있죠? 노량진 오게 되면 장점은 경쟁자들이 많고 학습 분위기 아닙니까? 다들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와 나도 해야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동기부여가 된다면은 뭐 단점은 공부하기 싫은 놈은 뭐 부모로부터 간섭 안 받고 놀아도 되잖아요. 오 예. 근데 한번 떨어지고 나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좀 뭔가 자극을 받고 싶어서 바꾸고 싶어져요. 그러면은 내가 선생님 한번 서울 올라가고 그때 내가 올라오라 그래요. 올라와서 이제 공부에 대한 이제 동기부여 자극이 돼야 되니까 올라와서 몇 개월만 있다가 가도 된다라고 해요. 제가 보통은. 왜냐하면 다른 노량진에 우와 열심히 하는 이런 거 보고 나면은 되게 본인도 동기부여 자극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럴 때는 내가 공부의 환경 한번 바꾸기 위해서 한번 와봐라 이런 이야기도 제가 가끔 합니다. 이게 참고하시기 바라고.